기다리고 기다리던 10월 21일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생일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무슨 날인가 보다, 오늘. 오늘은 바로 뉴이스트가 컴백한 날입니다. 진짜? 오! 아, 네. 아, 컴백 준비 네. 하고 있구나, 네, 지금 녹화 날 기준으로. 네, 계속 하고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대박 예감이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퍼지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난리 났습니다. 그 요즘은 앨범으로 잘 안 하니까 네. 음원 차트 순위 한 몇 위 정도까지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진짜 제 바람이 딱 10위만 됐어도 10위 안에? 네, 자, 탑10 안에 들었다. 공약 한번 가야죠? 공약 네, 어떤 거 갈까요? 추천을 하나씩 해주시면 분장 좋죠. 괜찮겠어? 근데 음악 프로에서 자기 파트 때 딱 나오면 갑자기 이렇게 누구의 차트 자기 파트 때 딱 나오면 이렇게 누구의 차트 그러니까 약간 만들어줬어 그러니까 약간 자기 파트 나오면서 이거 네. 괜찮거든요. 다르다 해주면 진짜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꼭 할게요. 골라서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벌써부터 뭐 다들 눈이 또 이글이글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호구호구 호구호구 오늘 주제가 호구호구 우리의 친구를 불러야지 친구 좀 불러주세요 자, 우리 친구를 불러볼까요? 호구호구 꿈에 그리던 세계여행을 하게 된 호구호구 우와 여기가 그 유명한 와이키키 해변이구나 내가 스위스를 타오다니 이거 정말 꿈만 같아 하지만 희한하게 호구호구가 가는 곳마다 경찰차가 따라온다? Wait a minute, wait a minute. 지금 굉장히 수상한 페이스의 수상한 old class. No, no. Hey, wait. Stop it, stop it. 약간 배한선 좀 선생님 같아. 아, 메카이버. I'm Korean. 안 되는 언어로 손짓, 발짓 다 해가며 설명해보지만 결국 철창행. 글로벌 호구 방지. 세상은 넓고 황당한 법은 많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세상에 이런 법이 논란의 세계금지법 탑10입니다.